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불이 났다든지, 뭐 하여튼 위급한 일을 당함으로 우리가 큰 충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만이 그냥 또 받는 그런 충격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태어나서 강원도 꼴짝꼴짝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 어디 간 거냐면 시카고를 간 거예요. 시카고를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제 인생에, 제 목회에 방향을 잡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이, 거기 가니까 시카고에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미시간 호수. 이게 호수라는 거예요, 호수. 그래서 제가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의 얘기가 우리 남북한을 집어넣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호수라 그린 거예요. 호수.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보셨지만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라 그리고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라 그랬는데, 이게 막 호수라 그랬다가 바다라 그랬다가 성경에 막 이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통통배 타고 40분이면 건너가는데 그걸 바다라 그래요. 바다. 또 어떤 때는 또 호수라 그리고. 그런데 그 미국에 왔더니 이게 남북한을 집어넣어도 남을 만한 그거를 호수라 그래요. 호수. 저게 캐나다와 접경 지역에 가면요, 호수 안에 섬이 천 개가 있는 거예요. 천 개. 섬이 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보면 이 충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강원도 아주 꼴짝에서 살다가 난생 처음 미국과 첫 번 간 게 그 시카고를 가가지고 미시간 호수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전도 현장이나 또 집회 현장 이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에 감사를 하죠. 제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집회를 마치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마음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힘이 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데, 아, 나는 말이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또 이 현장에 이렇게 오게 해서 감사하다 기도하고 마음에 최선의 말씀이 시원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났는데,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 그래요? 이 얼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충격인데, 표정 관리를 하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맞다고 만든 척,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주 마음에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충격, 다른 사람이 모르는 충격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이래 보면서, 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감사가 없구나, 실제적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분쟁을 하고 또 헌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시면 아까운 게 없죠.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아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랑해 봐요. 사랑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운 게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아, 저 인간 왜 또 왔어? 아주 이가 갈리네. 이러지 않잖아요. 에?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하면 주고 그리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감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행사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열심히 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출신도 강원도지 뭐 실력도 부족하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써요. 너무너무 감사해. 약간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아,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 감사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도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중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은 달라요. 특히 여러분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꾸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팔아먹어 이렇게 고생하게 하니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원한이 쌓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가슴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원한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바울 사도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는 바울 서신 14권에서 빠지지 않고 쓰는 단어는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여러분들 된 사람을 보면
자기 부모가 별것 아닌데도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 못된 사람을 보면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선생님께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 교회마다 정말 어렵다고 또한 힘들다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목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주일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정말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회복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분명히 안 좋았던 것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나면 여러분들 또 다른 답이 보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응답이 보여진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나면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헌금을 드렸다고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감사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 찬양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날 일하면서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의 말씀은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여러분들 복음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사람 앞에서 한 것이고
내가 막 설처된 것도 내게 유익이 될까 싶어서 한 것이라고 하는, 전부 다 내가 거꾸로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유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여러분은 되어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이 망해서 그만둔 가게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가게를 얻어 들어갔는데 대박 터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돼.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갈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유일한 축복을 성경에, 사도행전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유일한 축복이다. 그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은 불타서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이 오면 여러분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알고 나면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집안이, 내 직장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몰라서 망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들에게, 집에서 내가 직장에서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올바른 교회가 눈에 안 보이게 오는 재앙을 막는 것이고, 틀린 교회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장로님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성경과 세계,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알고 있거나 복음과 관계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축복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거나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알고 있거나 여러분들 복음과 관계된 나라들은 유럽, 나는 미국,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그렇게 착한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겠어요? 왜 망했느냐? 복음을 방해했으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못되어질 때마다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중세교회로, 중세교회 이후에 이 지구상에 1차, 2차 대전이, 재앙, 전쟁의 재앙이 이 땅에 왔어요. 우리나라도요,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축복의 대열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감사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때 나오는 것이 참된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1년이라도 형이 감면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아니 형을 1년만 감면해줘도 감사한데 아예 사망, 쉽게 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데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영적인 문제로 멸망받을 수 있는,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으로서 이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오늘 복음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은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보면 복음이 아니고 배경이 너무너무도 좋은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 감사를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면 감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축복의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숨겨진 축복과 성공을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5장 12절 말씀은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윗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를 다니면서 윗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장로님들을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윗사람, 다스리는 자, 윗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직장에서는 윗사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부모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 다음에는 성도들끼리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에요. 연약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성도들을 서로서로 귀하게 여겨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인사 좀 해요. 싸우지 맙시다. 그래 봐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봐요. 싸우지 맙시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문제들이 와요. 여러분들이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볼 때 뭐 별
별 볼일 없이 예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도 있어서 오래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 그냥 입을 마구 놀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너져버려요. 너무 또 사사건건이 자꾸 관여를 하면 간섭을 하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좀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사단이 이렇게 보니까 따라해봐요. 기뻐하지. 기뻐하지. 사단이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지. 따라해요. 기도하지. 사단이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러니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사단이 보니까 왜 더듬거려요? 다시요. 사단이 보니까 뭐 막 헷갈리네. 그러니까 사단이 이래 보면 기뻐해. 사단이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기도해. 사단이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감사해.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못 말리는 거예요. 사단이 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들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멸실치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해라.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해도 늘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좋게 봐요. 좋게 봐요. 나와 다르니까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다르니까. 나와 똑같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지. 옆에 사람 이래 봐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요. 기뻐요? 기뻐요? 기뻐야 돼. 왜? 옆에 사람이 못생겼으니까 내가 잘생긴 거지. 그러니까 기뻐야지. 이래 보면서 아 기쁘다. 왜? 못생겼으니. 아니 이게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니까 내가 온전한 거지. 아니 옆에 사람이 온전하면 내가 이상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좋은 생각.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 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은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추수를 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믿는 자들만 추수를 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 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노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소망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곡식을 창고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라는 소망.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추수 감사절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스스로에게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감사가 진정으로 없으면 우리 육신에 질병이 들어요. 일본의 의사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되어집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도 그 가만히 두면 아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서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이 생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예리하게 보는 비판력하고 불평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예리하게 비판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무조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좋은 것 생각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